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어요. 저는 그 그리스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. 지금 서양 문명의 어떤 기원을 이제 그리스로 찾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리스가 굉장히 지금도 문명적이고 뭐 발전해 있는 그런 나라로 알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난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을 싹 버리기로 했습니다. 영광은 과거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도착하자마자 유심칩을 사러 왔는데 이게 웬걸, 거기에 두 개 있는 가게가 몽땅 영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묻지 말아요. 하여튼 뭐 연결이 안 된다고 내일 다시 오래요.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?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아가서 유심칩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장소를 가르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중심광장이 신타그마라고 하더라고요. 신타그마에 가면 거기 그 정보통신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래요.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어렵게 어렵게 찾아갔습니다. 핸드폰이 안 되니까 위치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 신타그마 대리점에 갔으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팔지 않는다고 그 지하철 위로 올라오면 바로 위층에서 그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래요. 제가 거기 갔더만 뚱뚱한 아가씨 하나가 그 유심칩을 팔고 있더라고요. 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파는데 설치도 안 해줘요. 그 설치도 제가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으면은 뭐 아주 성질을 빡빡 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거 뭐 이런 데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렵게 핸드폰을 구축을 하고 유숙소를 찾아와서 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이 돼서 유족을 이제 찾아갔어요. 유족을 딱 찾아갔는데 입구가 봉쇄되어 있는 겁니다. 문이 안 열려요. 그래서 제가 그 마침 옆에 관광경찰이 있어서 관광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이 전통적인 명절이래요. 그래서 오늘 모든 곳이 다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정말 다른 데도 안 가봤거든요. 다 똑같아요. 관광객은 엄청나게 찾아와서 왜 문을 닫았는지 전혀 몰라요. 안내 표지판 하나 없어요. 그래서 야, 이 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. 참 내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. 요즘 현대에도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나라 아마 선진국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유적지가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그 돈 받지 않는 관광객들 관광 명소가 몇 군데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. 그 한 곳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테네 대성당입니다. 이 그리스 종교 성당인데요. 마침 이날에 미사가 있었습니다. 이거는 정말 만나기 어려울 텐데 미사를 한참 지켜봤습니다. 그 가스펠송, 이거 성당 할 때 그 미사할 때 나오는 그 음악을 실제 실황으로 노래 부르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주교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기품이 있어 보이고 아주 멋있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긴 장소가 영상에 보이는 이 장소입니다. 이게 무명용사탑이에요. 여기가 유명한 것은 이 경비병들 교대식이에요.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교대식을 합니다. 이걸 보려고 관광객들이 때로 몰려와 있어요.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아주 신기했습니다. 만약에 제가 유적지를 모두 다 입장할 수 있었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성당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거고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교대식도 가보지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닷가였어요. 바닷가였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이제 바로 내려다보이는 바닷가죠. 여기가 지중해라고도 할 수 있고 에게라고도 하기도 하죠. 지중해의 큰 영역 중에
하나 포함된 한 영역을 에게라고 하니까요. 물 참 맑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요트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이 요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돛달려 갖고 몇 명 타는 요트가 아니었어요. 완전 초대형 요트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계의 부호들의 요트가 아 여기에 있구나. 이 요트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부자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은 유적지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